허태정 대전시장이 오늘 오전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 중구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의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해서 어제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젯밤 브리핑 이후 상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모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선교회의 본부는 우리시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전에는 IEM 그리고 각 지역에는 TCS 등 일종의 학교 2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추가적인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어젯밤 늦게 선교회 측으로부터 23개 시설에 대한 각 지역 대표자의 명단을 연락받아 중대본에 제출하였고 오늘 각 시도별로 추가적인 검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발생한 본 시설은 학생 120명, 교직원 등 38명으로 총 158명이고 이들 중 어제 시설 내에서 146명에 대한 3차에 걸친 검사 결과 양성 125명, 음성 18명, 미결정 3명이었으며 그 외 12명 중 11명은 타 지역에서, 1명은 우리 지역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미결정 대상자는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이송 조치 계획입니다. 확진자 125명은 증상에 따라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아산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지금 현재 100명 대상이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증상이 있는 확진자는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음성 판정자 18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수칙 교육 후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 후 3주간 시설 폐쇄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규모의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기숙생활을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시설은 건물 3층에서 5층에 위치해 있고 일부 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숙사 시설 한 실당 7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함께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식당에서는 칸막이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밀집, 밀폐, 밀접 등 산밀 조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집단 생활을 한 것이 최악의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학교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은 검정고시반, 수능반, 유학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의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방대본, 경찰청, 시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재학생들은 1월 4일 월요일부터 입소가 시작되었고 신입생들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입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입소 후에 외부인의 출입은 없이 격리된 채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상태 감염자가 이 시기에 입소되어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시켰을 가능성과 교직원 5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교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모 종교단체처럼 한 지역시설에 모여 교육을 받고 전국적으로 흩어진 그런 사례와는 다르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 내에서 기숙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져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양상은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초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1월 12일 첫 증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선제적인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와 중구는 2층에 있는 예배당에 대해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난 7월 1일부터 점검해 왔습니다. 최근 중구에 의하면 최근 1월에 이 시설에 캠프를 운영한다고 해서 중구에서 못하도록 현장 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대면 예배, 시설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거리 두기 이행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조사를 해서 상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비인가 학교로서 학비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수칙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기에 집단 감염 사태가 진정되고 코로나가 추가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